아, 이거 뭐 나가서 갈 술집도 없고 화이트 와인이랑 어울리는 안주 제가 편의점에서 준비했어요. 술집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술집. 동굴의 술집 알게요. 진짜 너무 매력적인 메뉴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꼭 해드세요. 아, 오늘은 와인이 땡기는데 안주 뭐 먹지? 시원한 봉골레 파스타? 난 그럼 그거 술찜으로 해먹을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약 오랜만에 술 마시려고 와인 준비해왔어요. 저희가 오늘 해볼 요리는 봉골레 파스타할게요. 이걸로? 아니, 봉골레 술찜 할게요. 제가 바지락 150g에서 300g 정도 준비해주고요. 마트 가면은 2,000원 정도만 살 수 있어요. 방울토마토 조금, 마늘 8알 정도, 청양고추 한두 개 정도 준비해주세요. 이거 없으신 분들은 페퍼런치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술찜이잖아요. 아까 말한 화이트 와인 이거 준비해주세요. 비린맛도 싹 잡아주고 소란주죠. 바로 요리 시작할게요. 마늘 먼저 점여줄게요. 8개 정도 듬뿍 들어오면 좋아요. 한국인 입맛에 딱 맞고 마늘이 천천히 배율을 가지고 빨리 술 먹고 싶어서 청양고추도 하나만 썰어줄게요. 나 지금 잘리는 소리가 좋죠. 뭔가 나는 이렇게 술이랑 있으면 뭔가 마음이 뭔가 평화로워져요. 술부터 마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버터 넣어줄게. 버터 한 5개 하나씩 천천히 까서 봉골레 파스타. 이건 이 제품 쓸 거거든요. 저는 맛없는 제품 리뷰 안 합니다. 내가 왜 이 제품을 쓰는지. 바지락, 이따가 쓰는 바지락이랑 같이 섞어서 사용해줄게요. 그 다음 분말 스프. 요리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친구. 이 친구가 있으면은 기다려줄게요. 갈릭 향미유 면들어 있죠. 생면이고요. 바로 요리 시작해볼게요. 약불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녹을 때 아까 절인 마늘 넣어줄게요. 1분 정도 가볍게 볶아주시다가 고추 바로 넣어줄게요. 이 버터는 진짜 눈 깜짝하면 다 없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약불로 천천히 이 정도 됐을 때 바지락 넣어줄게요. 같이 들어있던 이 친구들까지 귀여운 친구들까지 물에 3번 정도 쓰셔주시고 쓰면 되고요. 찝찝하신 분들은 물에 좀 몇 시간 전에 담가두시고 그렇게 쓰시면 돼요. 이게 걸리고 있어. 미안하다 얘야. 너 만져버렸다. 아니 나 너의 속살을 만지고 싶지가 않았는데. 물 살짝 넣어주시면 토마토도 지금 잘라서 넣어주세요. 토마토를 반으로 딱 잘라서 써줘야지 소란지스러운 맛이 딱 생겨요. 토마토가 물이랑 조리되면 진짜 좋아요. 불 세게 해주시고 바지락이 입을 벌리는 포인트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살려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진짜로 너무 뜨거운 거예요 이 친구들이. 약간 죄스럽네요. 이때 약간 조개가 가지고 있는 바다의 맛이 쫙 흘러나와. 냄새가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화이트 와인 넣어줄게요.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종이컵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컵 반. 화이트 와인의 풍미가 충분히 녹아들 수 있게 알코올량을 딱 날릴 수 있게 불 세게 해주세요. 약간 진짜 2% 부족한 맛이에요. 분말 스프 넣어주세요. 약간 이게 치킨 스탁 같은 역할, 맛을 딱 완벽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과 함께 봉골레 파스타입니다. 내가 왜 이 제품을 쓰는지 반 정도 넣어줄게요. 그래서 잘 녹아줄 수 있게. 감칠맛이 더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설탕 반 스푼 정도 넣어주면 돼요. 절대 많이 넣으면 안 돼요. 설탕을 넣어주는 이유가 이걸 달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확실히 보니까 밸런스가 딱 맞아요. 누구나 좋아할 만한 그런 맛. 면 넣어줄게요. 용감 만들어주시고요. 만약에 잘 안 들어간다 싶으면 이렇게 좀 으깨줘도 되겠습니다. 살짝 졸여주세요. 뭐 괜찮아요. 너무 졸아졌다 싶으면 물 조금 넣어주거나 화이트 와인 조금 넣어주면 돼요. 화이트 와인 없으신 분들은 소주 쓰셔도 되고요. 막걸리 조금 들어가도 됩니다. 그래도 맛있어요. 조금씩 건드려주면서 면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전분기를 저희 소스로 빼내는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익었다 그러면 덮어주세요 이 친구들. 그러나 숨어라. 오, 토마토도 살짝살짝씩 으깨서 소스를 밖으로 빼내볼게요. 30초 동안 한번 쳐다보세요. 내가 지금 뭘 만들었는지 감탄하세요. 갈릭 향미요 살짝 뿌려주고 한번 해볼게요. 불 꺼주시고요. 톡톡 뿌려주세요. 예술적이셨지. 이렇게 많이 줬어. 진짜 이거 장난 아닌데? 사슬 터치로 마무리할게요. 있으신 분들은 먼저 살짝 뿌려주시고 오늘의 혼술 안주 완성했어요. 아, 지금 시간도 너무 늦었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얼른 먹을게요. 맛있고 맛있다.
조야 약간 시원한 맛을 품고 있어요. 그 매콤한 청양고추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맛. 술찜 중에서도 진짜 맛있는 술찜. 이건 술 한잔 무조건 해야지. 이게 아까 오픈했을 때 향이 훨씬 더 살아올랐어요. 샤도네이라고 써있는 거 있거든요. 이 품종 같은 경우는 오픈한 다음에 시간 좀 뒀다가 먹으면 맛이 훨씬 풍부해요. 너무 재밌지? 여러분 진짜 꼭 해드세요 이거 진짜로. 그럼 제가 한 접시 딱 드릴게요. 국물을 되게 많이 먹은 행탱한 면이거든요 지금. 편의점에서 이 제품 궁금하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 보고 다음에 그걸로 요리해드릴게요. 올해에는 저랑 같이 편의점 다 털어요. 제가 맛있는 술 가져올 테니까 매주 목요일마다 저랑 같이 술 마셔요. 다음에 봐요.